주변과 교류 없이 지내다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리 위기에 처한 1인 가구를 일찍 발견해 돕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나섰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시텔. 구청 직원들이 불시에 방문해 좁은 단칸방에 혼자 사는 60대 남성을 찾았습니다. 건강이 나빠 몇 년째 일을 못하다 보니 20만 원 남짓한 월세도 부담입니다. 제 마음대로 저기 하자. 아유, 세상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빠져 죽으려고 다리에 가서 한번 경찰이 잡아가지고.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에 나섰습니다. 입실자분 중에 한 분이 나오시질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주셨어요. 강제로 문을 열어서 보니까 그분이 누워 계셨고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도와드리고. 고시텔 같은 곳은 업주의 신고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독사의 절반 이상은 위기 징후를 찾기 힘든 다세대나 연립, 빌라 같은 주택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곳에는 우리 동네 돌봄단이 활약합니다. 각 자치구별로 공개 모집하는데 올해는 1,200여 명이 위험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공무원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아이고, 다리는 좀 어때요, 어머니? 식사는 어떻게 잘 하셔?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파악해 공적 급여 신청이나 긴급 복지 지원도 해줍니다. 나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고 어떠시냐고 물어보고 그런 게 좋아요. 찾아가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이 최대한 이제 줄어듭니다. 이런 대책에도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는 사람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 생애 주기별로 주거와 일자리, 보건, 정신건강 등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고독사 예방 대책은 올 상반기 중에 발표됩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